그 억측을 버리고 일단.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뭐저 같은 사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제자들 다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의 힘을 믿고 정신으로부터 더 지혜로움을 갖춘 그 정신은 물질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걸 알면서 올바른 어떤 진리를 계속 실행하는 그 행동들을 해야죠. 꾸준히. 그렇게 선순환을 일으켜내지 않는 이상 말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뭐 한번 써본 건데요. 월 1억 버는 사람들, 뭐 저도 그런 사람이고 제 제자들 중에서도 꽤 있고요. 근데 뭐 처음부터 1억 버는 사람이 아닌 거죠. 뭐빚 갚던 자가 저처럼 예,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물려받은 그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근데 1억에선 버는 것도 그 똑같은 인간입니다. 단 돈을 버는 구체적인 그 방법론, 원리, 원칙을 더 젊은 날에 철저하게 갖춰서 그걸 바탕으로 노력하고 행해서 점점 더 이렇게 뭔가 관성의 법칙도 있고 계속 그 가게 되고 좋은 쪽으로. 그리고 더 눈덩이 불어나듯이 이제 막눈 굴릴 때 처음에 미세하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 크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더 일찍 지식을 활용한 그리고 더 제대로 증명하면서 더 선순환을 더 일찍 일으켰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은 확실히 좀 이런 게 있는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노력해서는 그 어마어마한 성취, 월 억대로 순익하는 게 거의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20살 때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그때는 뭐, 대단히 많은 사람은 아닌 거고, 그냥, 그래도 아저씨들, 아줌마들, 그런, 뭐, 분들한테 심리 교육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28살 때부터 나의 규모가 크게, 다 서울대 나온 가장 큰 기숙학원 원장님들을 다 설득해서, 이거 활용한 거죠. 거인들, 나름, 그때 당시 저한테는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설득해서 심리 수업 없던 거 만들어내니까, 바로 억대 수익자 되고, 첫 해부터. 그리고 더 커진 다음에는 또 집단으로 이렇게 더 계속 성인들 교육하고 지금도 제가 약간 부업 스타일도 부업은 아니고 연장선인데 제가 작년부터 삼성생명 전사 최우수지점 WM에 제가 교육한 제자들 아예 보냈어요. 한 80명 보냈습니다. 지금 몇달 만에. 그래서 저는 삼성생명의 이사 대우를 받고 있고 제 공간을 아예 삼성생명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라는 거인, 뭐제 자산보다 훨씬 많죠. 200조가 넘는 그런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는 거예요. 제가 그 대신 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들에게 더 필요한 그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힘을 제가 부여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큰 부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식으로 하니까 그냥 떠받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제 억대로 봅니다. 지금 뭐 삼성에서도 월한 5천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억대로 더 키워질 거예요. 사실 뭐 인간의 능력은 저는 사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뭐 아무리 머리가 좋아봤자 두뇌 하나인 건뭐 똑같죠. 아무리 힘이 세봤자 사실 뭐 웬만한 사람들 두 명이 뭐그 붙으면 자기보다 약한 자들 아마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힘 자체로는. 그러니까 인간은 대단해 봤자, 뭐,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 새치 혀 갖고 하는 거고. 대단한 그 능력 차이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상황에서건 그 상황에서 어떤 남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걸 해결책을 찾아서 남들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지식의 차이. 그 지식의 그 농밀함, 그 정말 정교함,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고, 그게 다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 패닉 상태가 되고, 정신을 놓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극한 상황인데도 정신을 지켜요. 이것은 멘탈이 강한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멘탈은 그냥 강해지지 않아요. 내90% 무의식. 그러니까 내가 기절하려고 기절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무의식에서 그냥 준비가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기절하자 이래서 블랙아웃이 돼요.
그러면 무의식에서도 탄탄히 내가 이 상황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이미 굴러가고 있었던 자들. 그리고 내 무의식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우주로 보내는 거 절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제대로 이렇게 갖춘 자들, 그걸 훈련을 계속 한 자들은 뭐 전쟁터에서도 정신줄을 안 놓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사업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아예 예측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차이예요. 그 조그만 차이들이 계속 달라졌던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최강자들은 이 말에 동의할 거예요. 결국 인생은 멘탈 싸움이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건 수도 없이 많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면 아마 그 체험 수기만 해도 뭐 이만큼 더 있어요. 진짜 묶어놓은 것도 있고, 하다 지쳐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안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영상으로도 수없이 많습니다. 인스타만 보더라도. 근데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하나만 얘기해 본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약했고, 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걸 정신이 강하게 도와주기는커녕 좀 부정암시하고 막 힘들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거나 해서 거의 자살하고 싶어서 실제로 뭐 자살 시도를 몇번 해서 그러다가 또 정신과도 다니고 정신과도 한 군데에서 잘 효과가 없어서 여러 군데 막 다니면서 이렇게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 하려고 몇번 했던 분들도 제 수업 좀 듣고 뭐 개인 코칭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집단 수업을 받아도 그냥 심리 치료가 다 돼요. 왜 되냐면 의사분들하고 제 접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은 어떤 문제의 원인을 보기보다는 두뇌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두뇌를 통제하는 약을 주지만 그건 통제가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그냥 마비, 뭐, 기능 이상 만드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든가.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그걸 통제할 수 없으므로 우울증이 발생해서 자살하고 싶었던 건데. 그럼 이 원인을 파악해서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그 알려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저처럼 무의식 전문가가 돼서 그 무의식에 완전히 심어버리고 그냥 박아버리는 식의 그런 교육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럼 약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약은 뭐 알딸딸하게 보통 만드는 거니까 전혀 좋지가 않고 잠만 오고 그거보다는 정신을 좀더 차리고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 왜냐면 이런 난 지식을 언제든지 말하고 행동할 거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하고 상상이 꽝 붙으면 누가 이기냐 하면 사람들은 논리가 더 세다라고 믿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논리적으로 살아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주변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 때문에 논리가 더 세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직관적으로 하면 돼요. 30cm 너비의 강력 철판을 뭐 100m짜리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걸어 다니는 거, 발 삐져나오지 않게 쉬워요, 정상인한테는. 근데 롯데타워는 560몇 미터인데 맨날 보면서도 이렇게 몇 미터인지 잘 못하고 있는데 그 쌍둥이 빌딩으로 한번더 이렇게 앞에 세워놨다고 치죠. 그다음에 옥상에서 그 100m 너비 30cm 강력 철판을 걸쳐놓고 주변의 유리창을 완벽하게 차단시켜 버리면 논리적으로 건널 수 있어야 돼요. 평지처럼 그냥 건너면 돼요. 바람 영향 없으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건너서 편안하게 하면 대부분 주저앉아 울고 근처도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무의식, 그 언어가 되는, 그 90%가 되는 그 무의식의 언어가 되는 상상으로 이미 떨어지는 상상을 해요.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떨어지는 상상을 하는 순간 10% 의식, 그 비중의 언어가 되는 논리는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안 좋은 상상을 하거나 못한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통제가 안 돼서. 그럼 그 삶에서 논리는 없어요, 처음부터. 근데 입으로만 불쌍하게 논리 논리 외치지만 삶에서 논리를
정말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이런 얘기나 많이 하죠. 뭐 살고 싶은 거는 뭐 지금 이해를 아니면 최정상급 뭐 거주지. 근데 실제 살고 있는 곳은 자 단칸방 뭐 전세방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논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벌써 논리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멸망으로 간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한 노력은 이미 노력이 아닌 거예요. 훼손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탕후루집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은 먹어봤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논리적으로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 체형도 유지가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게 당뇨도 걸릴 수 있고 계속 몸 정말 망칠 수 있다라는 걸 들었어. 들었는데도 하루하루 맨날 먹어. 또 생기면 또 먹고 또 마주치면 또 다름에 또 먹고 논리적이지 않죠. 논리적으로 사람이 산다면 솔직한 말로 당뇨병은 거의 없어야 돼. 유전적인 것 빼고는 싹 다. 모든 질병은 유전적인 것 빼고는 없었어야 돼요. 근데 술도 안 마셔야 돼요. 논리적인 것을 제대로, 그죠?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담배 절대 안 피워야죠.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의식을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연마한 적이 없으니까요.